뿌리 봐. 아. 저는 진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. 와. 와. 어때요? 겁나 말죠. 무릉도원 아니야? 피스 피스 쿨 피스였습니다. 왜 이렇게 하나? 이게 뭐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거야? 뭐야? 저기 몇 킬로를 밟고 오는 거야 지금? 아이고 형님! 어 오랜만이에요 형님! 아이고! 아이고 형님! 아이고! 렛츠고! 가자고! 장어 먹고 싶다며. 맞아요. 여기가 장어가 맛있대. 아 그래요? 어 장어 맛. 거기는 짜장면 집이에요. 어, 짜장면 집. 낮조하신 거 아니죠? 라디오. 네 보이네요. 물기가 아주 그대로야. 여기서 이제 장어 사가지고 이제 캠핑 가면은 어디로 가나? 저기 저쪽으로 가겠지 뭐. 제부도나 서해바다 쪽으로 가겠죠. 서해바다 쪽으로 많이 가죠. 아. 캠핑하는 분들이 워낙 장어를 또 좋아하는 거 맞아요. 코로나 시대라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. 아 예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구워야 돼요. 예. 어디서 구울 거예요? 아 속세입니다. 아 속세 먹을게요. 예. 잘 드시고 사장님. 안녕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맞나요? 예. 아 뭐 여기예요?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들어갈 거야. 형, 이 차는 말이에요. 어. 이 커피 이 구멍에 없는데도 아무리 밟아도 안 떨어지네요. 이게 바로 라보를 기니지. 아, 승차감, 어, 승차감 좋잖아. 라보 너무 좋아요. 즐거운 캠핑 간단하게 차 큰 일이니까 미니멀로 세팅을 하자고. 알겠습니다. 어, 뭘 많이 준비하셨네요. 아우 뭐 이 정도는 뭐 항상 일상 아니겠습니까. 오늘은 필요한 것만 싹싹 속속. 와 근데 진짜 짐이 많네요. 아우 짐 많어. 나는 그나마 이렇게 빡스카니까 짐을 이렇게 여유롭게 꺼냈는데. 어 그러네. 다른 분들은 아마 진짜 쉽지 않아. 야 소화하기까지 센스가 넘치시네요.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니까. 그쵸. 그건 뭐죠? 이건 이제 우드롤 테이블. 테이블? 오랜만에 개봉한다 우드롤 테이블. 와 맞다. 와 이 캠핑은 말이야 피스야. 캠핑은 레저가 아니야. 레저 뭐... 스포츠야. 와.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. 릴렉스 롱체어. 이게 또. 오. 가져야 돼. 이거 오늘 새 거 개봉합니다. 어, 진짜요? 오늘 또 너 온다고 해서 새 거 하나 또 갖고 왔지요. 이야. 새거라 그런지 이게 뻑뻑하네. 오케이. 자, 이거는 새거 오늘 넣을 거야. 자, 이건 이제 내 거. 와.
똑같은 거네요? 똑같은 거야. 요렇게 이제 오붓하게. 너무 좋다. 그림 나오지? 얘 항상 노지는 말이야, 쓰레기가 많아.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좀 버리는 편이야.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걸까? 그리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다는 못 죽는데, 다는 못 죽는데 내가 즐길 공간은 내가 좀 죽는 편이야. 아니 이렇게 딱 봉투만 이렇게 하나 챙겨서 그렇지 갖고 가면 그만인 걸. 그렇지. 아 바람직해. 캠핑 처음 한 거 맞아? 저는 진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. 그러게. 이게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막 버린다니까. 아 역시 클린 캠핑을 아 프로네요 프로. 아 내가 내 다는 못 주서 내가 할 만큼만 할 거야. 다 하면 끝도 없어 쓰레기란 게. 아니 너무 많다.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. 이런 거 버리고 가면 안 된다고. 내가 할 만큼만 딱 그냥 하면 돼. 그래도 착하시네요 형. 인정. 딱 요 정도만 주워도 딱 주변이 깔끔하잖아. 그치?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. 화장실에서 많이 보던 문구 같아요. 머문 자리는 항상 처음처럼. 아 그럼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아니. 자 불을 필 건데. 아 그게 불 피는 거예요? 어. 자 이게 호일이야 피스야. 이 호일인데. 그건 저도 알아요. 이게 호일이야. 이거를 이렇게 뜯어. 뜯어서 네. 바닥에 이걸 이제 깔아줘. 호일을. 왜 깔아요? 이제 치울 때, 재 같은 거 치울 때 이거 깔아놓으면은 이게 털 때 이게 재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치우기가 편해. 그래서 항상 깔아주고. 겨울이 되면 이 장작이 수분기를 많이 먹게 돼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캠핑 오기 전에 장작은 따로 그 베란다에다가 약간 자연건조를 시켜놔. 그래도 조금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거야.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불로 따지면은 이렇게 진짜 진짜 잘 마른 장작, 이게 불쏘시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준비해야 돼.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 장작이 잘 타서 불이 붙잖아?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장작들을 이렇게 둘러놔. 네. 그러면은 이제 말리는 거야. 이게 첫 번째 세트가 불이 잘 붙겠지. 건조가 잘 된 거니까. 근데 그 다음 장작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열을 받으면서 말리는 거야. 수분기 날리는 거야. 이거 형이 생각해내신 건가요? 아마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실 거야. 지금 뭐 하세요? 아 이제 드론을 날릴 생각이야. 아 드론. 드론 날리는 거 처음이지? 처음 봐요. 항상 조종기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이 본체를 위에를 확인을 해야 돼. 위에? 아무것도 없다. 딱 좋다. 딱 좋다. 확인했고. 촬영을 할 때 이쪽이 날릴 수 있는 공간인지 적절한지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드론 플라이라는 어플이 있어. 네. 드론 플라이를 들어가서 자 보면 여기 미지정 공격이 떴지. 이걸 딱 눌러봤을 때 공격이 설정된 구역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안전하게 비행해 주세요라고 떠 이렇게. 안 되는 곳은 떠. 안 된다고 비행이. 구역이 다 있구나. 그렇지. 그러면은 여기는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켜.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소리를 내준다고. 배터리 체크 확인. 드론도 놀 줄 아네. 리듬감이 있어. 이제 드론을 예열을 시킬 거야. 아 이것도 예열이 있어요? 오! 오! 자, 이 상태를 이제 좀 유지를 할 거야. 대박! 배터리 온도 체크도 할 거고 지금 날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확인하는 거야. 와!
추운데 일로 와. 응? 손 좀 녹이고 해. 아직 안 붙었잖아요. 너 오늘 카메라 찍느냐고 진짜 고생 많다. 쉬운 거 아니야, 그지? 손도 차가울 텐데 빨리 와. 앉아, 앉아. 아유, 앉아. 괜찮어. 아니, 불이 붙으면 간다고요. 지금 붙었어. 어우, 근데 불이 잘 붙는다. 대박이지. 이거 와. 오늘의 요리 뭐예요? 오늘의 요리.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샀지? 아, 짱어. 짱어. 또 오겹살. 이 오겹살은 너의 피잖아. 삼겹살 안 돼요, 형. 무조건 오자가 들어가야 돼요. 오자가 들어가야 돼요. 오겹살. 오늘은 이제 내가 캠핑하면서 처음으로 이 석쇠를 쓰는 거야. 왜냐면은 함께 하니까 석쇠로 또 먹어줘야 또 맛있지. 너무 좋죠. 너무 좋지. 기가 막히지. 대박이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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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. 와. 소리 봐. 이거 지금 저기서 낚시하다가 잡은 것 같아요. 빨리 먹고 싶구나. 진짜. 와. 소리 봐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지. 와, 장어가 너무 실해. 그니까요. 아유, 가위 잘하네. 정갈하죠? 어휴, 거의 뭐. 한옥 느낌 나네. 누가 데려갈지 모르지만 참 참하네. 응? 참 참해.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죠? 저는 그냥 착하면 돼. 그렇죠. 말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여자는 착하면 되죠. 착하고 이뻐야 돼? 아니면 착하기만 하면 돼? 이쁘면 더 좋죠. 이거를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한번 그냥 한번 생으로 한번 드시죠. 생으로 가보자. 오케이. 뜨거워요. 오케이 오케이. 자 갑니다. 와 어때요? 어때요? 겁나 맛있어. 와 안 찍어도 맛있어. 미쳤다. 먹어봐. 먹어봐. 어때? 와! 어때? 와! 장난 아니지? 말이 안 나와요, 형. 와, 진짜 끝내준다. 죽인다. 와, 이거야, 이거, 그지? 네. 아니면 뒤를 보고 제가 뒤에 탈게요.
좋았어? 네. 캠핑 같은 거 처음이잖아, 그치? 완전 처음이죠. 근데 진짜 딱 느껴보니까 저도 막 캠핑 해보고 싶고. 아, 실제로? 네. 자주 기회가 되면 이제 날 풀리고 그러면 같이 하면 좋지 뭐. 너무 좋죠. 또 같이 나오자고. 아, 좋습니다. 피스 쿨피스였습니다. 쿨피스.